그분 답변 부족하면 또 추궁하면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양쪽 다 팩트 체크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는지 꼭 정인 성사를 해야 되고 벌칙이 있어야만 부를 수 있는지 그냥 여자가 합의해서 불러서 팩트 체크하면 되는데 제가 왜 안 하느냐. 결국은 앞에 써놓은 것처럼 국정조사까지 가잖아. 이런 어떤 핑계거리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. 저는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그 답을 정해놓고 프레임으로 몰기 위한 이러한 서로의 의심을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과 전문식견을 놓고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서 이것을 매섭게 검증하는 거로 생각합니다. 그게 뭐 무슨 국정조사까지 갈 거 있습니까? 그래. 저는 예. 그래서 이 난세가 되니까 많은 사람이 자칭 전문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. 최근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시종점이 바뀌고 원안 대비 약 55%가 대폭 변경됐기 때문에 국토부 대안은 타당성 재조사는 둘째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거 한번 팩트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. 도로국장님 한번 나와보세요.